쓰레기 대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시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 자아와 도치 반 이상이 다시 쓰레기로 나가고 있구나. 눈속임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다운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역사하다가 너 왜 쓰레기로 튀었니? 취미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전공으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점에 가서 녹색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겠구나. 진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환경단체에 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쓰레기 문제를 접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가로 한 12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다시 한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는 책을 내었고요.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도록 왜 방치했을까 조금 더 일찍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심각해지기 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도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리배출과 재활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기본적인 상식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끼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소비자들이 목말라하는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생각들을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환경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인식은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활용 체계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쓰레기를 다 받아주면서 마치 쓰레기가 잘 처리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쓰레기가 다 국내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각정도 부족하네? 재활용 시스템도 안 돌아가네? 곳곳에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누적된 문제들이 다 막 하나 둘씩 다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쓰레기 대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시해야 될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문제로부터 탈출하려면은 기존의 그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집 앞마당에 쓰레기가 쌓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안고 살아야 돼요. 한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역사에서 자,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자. 온 나라에서 온 국민이 한날 한시에 그게 실제로 작동한 예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그게 정착이 돼버린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워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 자아와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양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부정확한 분리배출이 많아서 실제로 분리배출되고 난 이후에는 반 이상이 재활용되지 않고 다시 쓰레기로 나가고 있구나. 눈속임이었던 거죠.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을 주는 거였죠. 친환경적인,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재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재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면 섬유가 화학 섬유보다 친환경적인 것이다. 목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물과 엄청나게 많은 농약이 소비가 되는 작물이거든요. 목화 재배가 늘어날수록 지구 생태계는 더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종이가 플라스틱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질의 문제만을 따지는 것은 환경 문제의 또 하나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제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는 써도 된다. 친환경적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논리인 거죠. 저는 환경 문제를 푸는 주체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왔잖아요. 스팸 뚜껑. 그 스팸에 플라스틱 뚜껑을 씌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씌우거든요. 불필요한 포장이잖아요. 모 기업에 따지기 시작을 했죠.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하다가 결국 나온 답변이 그거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이전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되겠지? 재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소비하는 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이전에 줄여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싹튼 거잖아요. 기업들에게 왜 소비자들에게 이런 소비를 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고 소비자들의 이런 분노와 항의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그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드는 기업들을 괴롭혀야 돼요. 기업을 괴롭히는 108가지 방법들을 열심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그 우리 그 소비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 청년들의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능동성과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환경 문제를 푸는 주체로서 자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 묻기 전에 스스로가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까? 라고 고민하고 스스로 활동들을 조직하고 생활 곳곳에서 산재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문제를 던져야죠. 근데 이거는 환경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대 기업들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 곳곳이 다 문제가 스며들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쓰레기, 이거는 PP라서 아마 뒤에 재질 표시를 보면 PP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입니다. 캔은 재활용이 잘 되는. 빨대가 문제가 되는데요. 부피가 아주 작아요. 손으로 많이 선별을 하세요. 쭉 가는데 이 작은 빨대를 어떻게 선별을 못 하잖아요. 쭉 가서 쓰레기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분리배출하시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피가 작으면서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식이 아니라 이것들만 따로 모으는 수거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도 마찬가지고 일회용 컵 몸통도 마찬가지고 분리배출하셔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투명하잖아요. 그럼 선별장에서 재질별로 선별하시는 분이 투명하니까 어떤 재질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별을 못하니까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선별장에 가시면 다 쓰레기로 빠져나갑니다. 다음에 종이 포장재인데요. 종이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종이라고 다 친환경적이고 종이라고 다 재활용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찢어보시게 되면은 비닐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일단은 우리가 쓰는 이 일회용 마스크는 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재, 여러 가지 다른 재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 버리시면 돼요. 특히 줄을 자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침이에요. 마스크 줄 때문에 새들이 다리가 걸려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새들한테 피해를 주는 마스크는 불법 투기된 마스크예요. 정상적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이 마스크가 새들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줄을 자르는 행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굉장히 슬펐죠? 갓 출간했는데 이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라고 물었어서 나중에 100만부가 팔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로 버려야 될 때는 이거는 코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생용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지로 배출하시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도록 출판사 대표님께서 아주 신경을 쓰셔서 만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잘 읽으시고 나중에 버리실 때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